안녕하십니까. 미엘르 의원의 정재윤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PDO를 이용한 코의 모양 잡기. 그중에서 특히 비순각 살리기, 뭐 10분 코 위인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PDO와 그다음에 필러를 병합을 해서 코 모양을 좀더 예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를 높이는 방법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필러라든가 이 과거에 했던 하이코라든가 이런 PDO를 이용하는 것들, 미스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PDO를 이용해서 보형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재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콧대를 이제 더 예쁘게 만들고 인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수술과 좀 다른 그런 코 모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PDO를 이용한 시술은 이제 전통적으로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과 필러를 원하는 환자들, 그둘 사이에 있는 둘의 장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필러는 이제 오래 가지 않고 모양이 약간 퍼짐 현상이 있고, 수술은 이제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도 좀 연장을 시키고 모양도 좀 예쁘게 샤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술을 이제 PDO 그런 환자들 저희가 끌어들이면 되겠고요. 코그실을 삽입해서 코 길이를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순각 부위까지 이제 이런 앵코그실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리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첫 번째 물리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모양을 잡아주고요. 윤기술을 할 수가 있고 비순각 부위까지 넣으면서 물리적으로 코끝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코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이코, 미스코, 필러 보형물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와이코가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이 간단하고 유지 기간도 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DO가 이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이랑 이제 코넥티브 티슈를 이제 합성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콧대나 비중격이 물리적으로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얘네들을 같이 삽입을 해줬을 때 필러만 넣었을 때는 이제 약간 퍼지는 현상이 있는데, 얘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필러가 퍼지는 현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필러 이동을 제한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장점을 보시면은 유지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좀더 단단하고 코끝의 경우에는 이제 뭉툭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달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코끝 필러를 많이 넣으면 이제 뭉툭해지는 걸 단점을 보완할 수가 없지요. 근데 얘네들을 이용하면은 뭉툭해지지 않게 코를 이제 높일 수가 있고, 비순각이라든가 코뿔 코끝을 이제 교정이 가능하고 라인을 좀더 샤프하게, 필러가 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상되는 부작용은 이제 바늘로 찌르고 하니까 이제 피가 나고 염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얘네들 자체가 피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어쨌든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녹는 과정에서 어쨌든 포린바디 리액션이 약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염증이나 괴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가깝게 넣지 않는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필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필러에 대한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시술 위치를 보면은 요세 부위를 제가 가장 많이 넣는 부위인데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콧대 쪽에 놓고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요. 콧볼이 이제 벌어지거나 콧볼 모양이 울퉁불퉁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볼 부위에 이제 모노실을 넣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코끝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 위치에 실을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내가 코끝을 올리고 싶다라고 봤을 때는 이 콧대 쪽에 실의 위치가 뒤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보다 좀더 위쪽으로 필러가 삽입이 돼야 됩니다. 위쪽에 삽입이 되니까 코끝이 약간 올라간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콧 기둥 쪽에 실을 삽입하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여기가 공간이 안 나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또 나중에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필러를 넣어가지고 아래쪽부터 이제 볼륨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끝을 내리고 싶다, 콧구멍이 보인다라고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실의 위치를 좀더 아래까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아래쪽에 필러를 삽입함으로써 코끝이 내려가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시 사용되는 실은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건 나중에 시술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면 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이 가면 어떻게 할지 그런 거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사진은 과거에 이제 일반 모노 PDO를 가지고 코를 높였던 사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최근에는 와이코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코를 교정하는 사진입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끝을 살짝 높여달라, 코가 죽었다라고 그
컴플레인 하셔가지고 시술을 했던 경우고요. 이 기둥만 살짝 높인 경우고 바로 이 부분에 실을 삽입을 했고요.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코끝이 올라간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끝도 높여주고 코가 죽어 있으니까 좀 위로 좀 올려달라. 보시면은 이제 비순각이 시술 전에 비해서 비순각이 커져 있고요. 코가 더 올라간 것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케이스죠. 코가 울퉁불퉁하니까 이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보이는 게 싫답니다. 그러니까 코를 좀 약간 내려달라 하니까 이쪽에 이제 PDOC를 삽입을 해서 코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고요. 이 아래쪽까지 PDO가 들어가고 끝에 필러를 살짝 집어넣으면은 이제 코끝이 이렇게 내려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가 뭉툭하고 코가 넓게 퍼져 있는 코죠. 이런 코 같은 경우 환자가 약간 오그멘테이션도 해주고 넓어져 있는 코를 이제 가운데로 모아달라 하면 이런 경우에는 기둥을 이렇게 높이면 자연적으로 코볼이 안쪽으로 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가 양쪽으로 모아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약간의 매부리 코가 있는 경우인데 과거 같은 경우 우리가 필러로 이제 교정을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에 위쪽에 있는 부분에 이제 낙타들 위쪽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제 매부리코를 교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래쪽을 살짝 높여주면은 이제 매부리가 교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코 기둥을 살짝 끝으로 올려주면은 좋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만 봐도 이제 매부리가 교정이 되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손대기보다는 아래쪽을. 왜냐하면 이렇게 코가 이런 환자들 중에서 코가 길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위쪽까지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은 코가 더 길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을 높여서 교정을 하는 것이 더 환자들에게 더 좋습니다. 코끝을 높여달라는 시술이고요. 이 사진은 제가 왜 넣냐면요. 실제로 코볼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코가 약간 짜부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인데 이게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이거를 세워주고 그럼 양 옆에서 코볼이 그 축소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을 이제 코볼을 따라서 유방형으로 모노실을 넣어주면은 이제 울퉁불퉁한 코가 약간은 이제 알라가 이제 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끝을 다시 높여달라는 환자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끝을 높이고 이제 코가 더 이제 위로 버선코처럼 올라가는 코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필러를 살짝 넣었거든요. 이 부분 나 이 부분에 살짝 필러를 넣으니까 코가 코의 꼭지점이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으로 약간 이동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코가 더 코끝이 올라가는 듯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남자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코 굉장히 좋아합니다.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코끝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륨 어그멘테이션을 원하는 경우고 실제로 보면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콧대를 세우고 나서 이 코 길이를 연장하다 보니까 이 방향을 끝부분을 뿌리 쪽을 제가 잘못 잡았습니다. 잘못 잡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에 경계가 생기죠. 주름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미간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내리는 근육을 약간 올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부분에다가 필러를 살짝 깔아가지고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가 작은 경우죠. 코가 짧은 경우 같은 경우는 아래로 코를 연장하느냐 위로 코를 연장을 하느냐 위로 코를 연장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코 있는 뿌리 부분까지 실을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옛날에 작았던 코가 좀 더 뚜렷하고 긴 코처럼 이제 보이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 그 뿌리까지 코가 계속 연장이 되니까 아 저 친구는 원래 코가 길구나라는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필러를 사용하지 않고 실만을 가지고 코를 이제 높인 경우인데 어떤 방향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퍼지지 않고 좁아져 보이죠. 좁아져 보이고 약간 볼륨 어그멘테이션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있는 경우고 실제적으로 이제 45도 각도로 봤을 때는 울퉁불퉁한 코가 이제 매끈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히게 보입니다. 환자도 굉장히 만족했던 케이스고요. 코가 작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피부가 늘어나지 않고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이렇게
교정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는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면 같은 환자거든요. 코가 더 이제 뚜렷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요. 아, 가장 쉬운 코죠. 이런 코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하고 이제 있으니까 볼륨 어그멘테이션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매부리 코가 있는 경우에는 실을 넣어가지고 이 울퉁불퉁 낙타등 위아래를 메꿔가지고 이제 매부리 코를 감춰주세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쉽죠. 전체적인 있던 코 그대로 어그멘테이션만 시키면 되니까요. 이 환자 같이 아까랑 비슷한 환자입니다. 코가 작아요. 작고 매부리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 이런 부족한 부분을 실을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실을 이렇게 경 위치하게 되면 코가 반듯해지죠. 이렇게 45도에서 보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코고 부드러운 코가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작용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필러랑 같이 넣었을 때 안에 압력이 높아졌던 경우 잘 아물지 못하고 이렇게 시스틱하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펌 처리해서 필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서 감압을 해주고 연고를 잘 발라주면은 이 부분은 깨끗하게 났습니다. 피디오가 우리 몸에 삽입됐을 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녹는 과정에서 인플라메이션 반응을 동반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시술 후의 사진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실을 넣었죠. 인서션 사이트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약간 빨갛게 있고 이 부분 딱 이 부분인데 이 들어간 실이 밖으로 계속 밀려나오고 실 자체가 길었어요. 이건 초창기의 엠파이더스 실이 아니라 초창기에 이제 더 굵은 실이 나와가지고 제가 했던 경우인데 이게 계속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게 피부에 닿게 되니까 피부에서 계속 인플라메이션 반응이 일어나고 실을 제거를 함으로써 제가 이 반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반이 끊겨져 있죠. 안에 코가 있는 부분이 반이 끊겨져서 조각조각 나서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녹으면서 피부를 자극하니까 그레뉴레이션 티슈를 계속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한 2-3주 정도 있으면 환자가 다시 살이 차가지고 튀어나오니까 또 오게 되고 그러면 조각난 실들이 밖으로 계속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한 3-4개월 정도 제가 고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조각이 다 회수되고 나서부터는 코가 아물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프팅용으로 했을 때도 피부에 가깝게 있을 때는 인플라메이션 반응에 의해서 생기고 이런 덩어리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염증 때문에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안쪽에서 많은 양의 피디오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인플라메이션이 심하면 캡슐을 형성해서 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피부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엠파인더스 실 같은 경우는 코끝에 넣는 경우도 실의 길이가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짧아졌어요.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걸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쪽까지 깊숙이 넣어줘가지고 요 밑에만 채우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은 없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를 봐야 되고 빨리 그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이제 코끝 필러를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돼서 저희 병원에 왔던 케이스인데 이건 시술하기 전이고요. 시술을 하고 난 후고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미리 찾는 게 부작용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코끝이 문제가 아니라요. 입술 색깔이 변했습니다. 입술 색깔이 변했죠. 위가 더 창백하게 변했고요. 이런 케이스는 서필러 라비아 아테리까지 이제 필러가 삽입된 경우고요. 옛날에 이 끝에 안쪽에다가 코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필러를 삽입한 경우에 27게이지 캐뉴라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저혈관을 따라갈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론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실제로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피드를 어떻게 넣는지 필러랑 같이 경합을 해서 제가 넣을 거고요. 자 눈 좀 떠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 눈꺼풀이 있는 부분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코를 약간 연장을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미리 소독을 하고 마취크림이랑은 이미 다 발라놨고요. 시술을 하기 전에 이미 아래쪽에 펑션을 미리 해놨습니다. 피디오를 삽입하기 더 편하게 지금은 이제 필러를 먼저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피디오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굉장히 얇네요. 원하고자 하는 부위보다 필러를 주위 발전을 약간 더 어드밴스를 시키고요. 살짝 뺀 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필러를 살짝만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눈 떠보세요. 불편한 거 없죠? 살짝 볼륨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필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눈 떠보고 괜찮죠? 아파요? 처음만 해? 사용하는 제품이 굉장히 이제 단단한 필러라 공간은 조금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필러로 볼륨 어그멘테이션 한다는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필러가 미리 길을 좀 자리를 잡아줘야 그 다음에 피디오가 들어가는데 훨씬 더 주변 조직을 손상받지 않게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끝도 살짝 올려주고 가운데 험프가 있는 부분에 약간 이제 출혈이 좀 있었나 약간 파랗게 멍이 있는데 통증 어때요? 살만해요? 코끝 같은 경우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됐는지는 색깔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온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긴 것부터죠. 얼마나 들어갈지를 확인하고 이건 끝까지 다 놔야겠네요. 진트랄이 놓고 실이 끝까지 다 드랑으로 확인하고 제거해서 이건 실 가게 좀 잘라야겠다. 실이 나왔을 경우 안쪽까지 당겨서 잘라줍니다. 엠파인더스 실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초창기에 나왔던 실들 같은 경우는 엄청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는 실이 기존에 있던 실을 밀어서 안에서 실이 접힌 경우가 한 케이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두꺼운 피디오 실을 쓰시는 분들은 들어갈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들어갈 때 약간 돌려주면은 기존의 실을 접지 않고 하나만 저기 하자 짧은 거죠. 그거 해주세요.
삽입된 후에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가지고요. 조금 아파요. 그렇지. 안쪽 뒤쪽이 들어갈 수 있게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안쪽 뒤쪽 귀 실이 위치하도록 해주시고 돌림도 빼주시면 되고요. 실이 걸리면 한번 만져보고 걸리는 부분은 없고 몇 가지 하시면은 이제 별 아주 그냥 무리 없이 잘 됐죠. 이제 블리딩 컨트롤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 합시다.